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관심사항은 황교안 후보가 과연 4강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이제껏 황교안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강경한 발언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밥줄을 매달고 있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 부정선거를 잘 모르는 구성원들은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저 양반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15 부정선거를 잘 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나 또 선관위 관계자들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부정선거에 직접 연루되어 있거나 또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데 관계했던 여권의 주변 인물들은 황교안이 자신들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중심 인물들은 그런 점에서 보면 황교안 후보가 철전지 원수일 것입니다. 저 양반만 없으면 그냥 묻힐 수도 있는데 저 양반이 나서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불안하다 이런 아마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관계자나 혹은 여권의 부정선거에 연루된 실세가 입장이라면 그야말로 황교안의 입을 다물도록 하는 그런 계략을 꾸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황교안 씨만 입을 다물면은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설이나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가상 시나리오가 딱 맞아떨어질지는 10월 8일이 돼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 진출 전에 황교안을 제거하는 프로젝트는 이미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와 언론들의 합동작전으로 이미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강 진출 이후에 펼쳐질 일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정리해보면 부정선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계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황교안 후보를 낙마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컷오프인 10월 8일부터 본경선 결정일인 11월 5일까지 전개될 일을 살펴보다 보면은 선관위 입장에서는 황교안 후보를 4강까지 진출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이 너무나 스스로 피곤하고 위험한 일이다 이런 점을 아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의 그런 본 경선 후보들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1대1 맞수 토론회를 또 소화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총 10번의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1일에는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13일에는 제주 그리고 18일에는 경남, 울산, 부산 그리고 20일에는 대구, 경북 25일에는 대전, 세종, 충남 27일에는 강원 그리고 30일에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지역순회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국순회를 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간에 황교안 후보가 4강에 진출하게 되면 부정선거 문제를 끊임없이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제껏 보여준 바와 같은 그런 뚝심을 미뤄보면 그런 계속해서 핵심 주장을 펼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2차 컷오프까지도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은 불안불안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MBC에서는 녹화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황교안 후보가 무슨 폭탄을 투척할지 몰라서 불안불안해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 면에서 보면 또 가능성 면이라서 보면 부정선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루된 자들은 4강에서 황교안을 낙마시킬 가능성이 퍽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황교안을 조작을 통해서 떨어뜨렸을 경우에 후폭풍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냥 무리하게 황교안 낙마를 기정사실화하고 깔아뭉개더라도 국민들이 입을 다물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발이 거세면 자칫 부정선거라는 그런 잔불에 기름을 끼얹는 효과를 낳지 않을까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서 상당히 고려할 점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황교안 후보가 전국을 누비면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이 현실 말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냥 껍데기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작으로 밑반찬을 깔고 그 다음에 선거조작으로 본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가는 이런 대한민국의 선거가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정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황교안 낙마를 기정사실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 대선에선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천하에가 강대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황교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황교안의 4강 진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경선 조작을 통해서 황교안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시도할 것인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